저와 함께 필라테스 호흡법과 그리고 척추 분절 인지 능력에 좋은 스탠딩 롤업 롤다운 진행할게요. 먼저 필라테스 호흡 정말 중요해요. 호흡만으로도 우리 체지방이 빠질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호흡을 하면서 횡경막과 복행근, 복부에 있는 근육, 그리고 등 뒤에 있는 다혈근 등 여러 가지 근육이 쓰여요. 먼저 손을 이렇게 우리 늑골, 가슴의 아래 부분, 갈비뼈에 대주시고 코로 마시면서 이렇게 확장해주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배가 쏙 들어가게 우리 코르셋처럼 우리 코르셋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돼요. 자,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호흡을 하되 몸이 이렇게 움츠리지 않도록 이 늑골 가슴만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호흡 한 10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척추 분절 인지 능력에 좋은 스탠딩 롤다운 알려드릴 거예요. 다리는 항상 골반 넓이 유지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르게 서주신 상태 고개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척추뼈가 하나하나 무너진다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롤다운 해주실게요. 그대로 천천히 척추뼈 하나하나 무너진다 생각하시고 중심을 앞쪽으로, 뒤가 아닌 앞쪽으로 세워주신 상태에서 마시고 후 내쉬면서 이번에는 허리부터 하나하나 롤업 복부 등 뒤로 쏙 집어넣고 척추뼈가 하나하나 쌓아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올라오시고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해보시고 너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거울에 대고 벽을 대고 한번 해보세요. 벽을 이렇게 대주시고 이 상태에서 몸이 조금만 더 발자국 발이 좀 앞으로 더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고개부터 하나하나 끄덕해져서 완전 벽에 붙이셔야죠. 등 붙이고 그대로 하나하나 떨어뜨려 보세요. 그럼 이게 자극이 오실 거예요. 내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는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체중을 앞쪽으로 쓰다주시고 다시 한번 롤업으로 이번에는 척추 뒤에 허리뼈부터 하나하나 붙여주세요. 붙여주시고 하나하나 느끼면서 올라오셔서 정말 이렇게 롤업도 10번 진행해주세요.